전인곤 학생. 예. 그 풍수 지리적으로 거기가 밑에서 수맥이 흘러요. 예. 그래도 그 자리를 고수했어요. 자, 예. 여기 보세요. 예. 냄비에 네. 콩나물을 네. 그냥 넣으세요. 어, 그냥 넣는다고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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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냥 넣고 소금을 한 꼬지. 물은요? 물 안 보여. 물을 안 분다고요? 네, 그냥 불 켜고 다 드세요. 오늘 마지막이라고 다 태워 먹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불은 약하게. 어? 약하게. 네. 이 콩나물 자체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물 안 넣고 하셔도 가능하십니다. 어휴. 아니, 조금만요. 어휴. 아니, 조금만요. 아니야, 이만큼은 내야, 이 정도는 내야지. 아, 여기 양념 소금 조금만 해, 오빠! 한 꼬지! 양념장... 소금 조금만 해, 오빠! 어이, 한 꼬지! 엄청... 에휴, 한 꼬지랬잖아. 짜겠다, 또 짜겠어. 한 꼬지! 양념장 들어와. 한 꼬지랬어. 한 꼬지랬어. 요 팔을 전인곤 씨 예. 옷 썰지 마세요. 이렇게 하세요. 아, 쫑쫑쫑. 예. 자, 오늘은 쫑쫑쫑입니다. 옷 썰고 싶으시겠지만 쫑쫑쫑. 요렇게 요렇게. 예, 고추가 어. 네. 쫑쫑쫑은 아시죠? 예. 대파. 파란 쪽으로 하세요. 흰 거보다. 왜냐면 콩나물하고 색깔이 색깔이 반대로. 아. 아니, 아, 좀 파란 부분으로. 고추 써시는 거예요? 대파 써시는 거예요? 대파. 이게 대파를 써시는 거예요? 고추를 써시는데요? 뭘 맞췄어? 아유, 잘못했어. 잘못했대. 아니야, 됐어. 이것도 썰라고. 아니야, 이것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가늘게. 아, 가늘게. 네, 이거는 버리셔야 되죠, 끝에는. 요렇게 얇게. 최대한 얇게.